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7과 불멸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이 한 주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필라 중앙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경선 목사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결코 변하지 아니하고 결코 꺾이지 아니할 하늘을 향한 온전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이한주 동안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아둔한 머리를 또 딱딱하게 굳어 있는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셔서 부드럽게 하시고, 그래서 하늘을 향한 그 소망이 언제나 우리 심령 가운데에서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간절히 그분의 오심을 기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누는 모든 시간 동안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각각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불멸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 주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불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참으로 굳건하고 그리고 결단력 있고 결코 변함이 없는 그런 의미를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불멸의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일까요? 자, 기억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서론에 기록한 대로 교회에서 우리가 평안한 중에 소망에 대하여 말하고 노래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자신이 극심한 시련과 대면하고 있는 동안에 과연 우리는 그러한 평안한 중에 외쳤던 동일한 종류의 소망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서 읊조려야 할 소망은 바로 우리가 가장 극심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여전히 변함없는 소망을 노래하고 고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에 관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상황이 우리를 압박해 올때 우리는 이 모든 것,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에서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대체로 우리가 그 단어를 사용하는 방식에는 확실성이 결여되어 있죠. 일종의 희고 같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단어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소망은 확실성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소망은 일말의 의심도 암시하지 않습니다. 재림의 복수로운 소망에 대해서 말할 때 사도 바울은 그가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단순한 희구에 불과하다고 제시하지 않습니다. 재림은 확실한 것이죠. 문제는 재림이 언제 있을까이지 정말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의 성경절에서 바로 그 단어를 그와 같은 방식으로 말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말하면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로마인들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일반적인 소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소망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웨인 후퍼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작사한 위대한 찬미가 중에 그리스도인 소망의 확실성을 담아내고 있는 노래입니다.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남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식구입니까?
이 바울과 웨인이라고 하는 웨인 후퍼는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확실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요. 사도는 그리스도인인 바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었다라고 그렇게 부연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음바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홍수로 엄몰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부음바되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이 전염병처럼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지 않고 정말 쓰러져 내려가는 이 경류처럼 우리에게 완전히 다 쏟아 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주 매우 흥미로운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생각하지만 신약에서 116번 등장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 3분의 1을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건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로 그는 구원의 계획 전체의 밑바탕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끔찍히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을 뿐 아니라 바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하면서 바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라고 하는 바로 이 말의 해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요일 소지로 넘어갑니다. 자, 제목은 큰 그림이라는 제목이지요. 자, 우리가 상심하고 있을 때에 우리 앞에 닥친 일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눈앞에 닥친 일보다 더큰 그림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할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 바로 하박국은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박국아 정말 안 되겠구나. 내가 즉시 가서 너를 도와주마라고 하는 이런 대답을 그들은 보통은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박국을 향하여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씀의 본문이 하박국 1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두려운 일들이 닥칠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이 유다 사람들을 사로잡아 갈 것이었다. 하박국은 12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당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2절의 말씀이지요. 하박국은 이 아수르의 강포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격렬하게 내려지기를 원했습니다. 그 심판은 그와 의인들에게 구원이 되는 것이었겠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가?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듣지 아니하실 것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의문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말문을 엽니다. 그가 문제 삼은 강포라고 하는 이것은 아주 극렬하게 그들을 억압하고 누르는 것입니다. 자기 동료를 해할 정도의 극심한 도덕적 파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지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시편 13편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박국은 악이 공의를 무너뜨리는 모순된 상황을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바로 3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유다의 부패한 사회적 현실을 왜 그냥 묵과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변론과 분쟁, 그리고 간악관과 패역,
그리고 겁탈과 강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시대 유다가 겪고 있었던 사회적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시대는 율법이 해이해졌고 공의가 전적으로 시행될 수 없었던 그런 시대, 바로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율법과 공의가 언급된 것은 바로 이 사회가 외적 압제보다도 내적 부패를 겪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오늘 제목인 큰 그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시켜서 볼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 하박국서의 하박국 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왜 사악한 압제자로 하여금 의인을 삼키도록 허용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하박국이 오늘 답답해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은 하박국이 이 두 번째 질문 또는 이 탄식에 응답하십니다. 하박국이 응답을 바로 어떤 판이나 혹은 돌, 점토, 그리고 금속 혹은 나무 그것들 중에 어느 하나로 하나에 기록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알려야 했습니다. 이사야도 이러한 명령을 받은 적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8장 1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렇습니다. 30장 8절에서도 그 말씀이 있지요. 여호와께서는 하박국에게 한 가지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기다리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 라고 하박국 2장 3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박국은 약속과 성취 사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랐겠지만 교만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하박국은 보도록 하였고 하박국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도록 한 것입니다. 바로 그는 이미 약속은 받았지만 그것의 성취는 미래에 있을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든든히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하박국의 임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하박국은 주권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만 할 의무가 있을 따름이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알기를 원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이 닥쳐올 때 우리가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박국서 3장에 기록된 선지자의 기도를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박국이 그와 같은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미 큰 악이 둘러져 있습니다. 성경은 더 심각한 일이 다가올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합니다. 하박국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더 큰 그림을 볼 기회를 얻은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행하실 일을 믿고 또 3장에 있는 이 말씀들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놀라운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이 닥쳐올 때에 그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아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치 않고 정녕 응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재림 성도는 기다림의 신학의 성도들입니다. 기다림에 능한 백성들이 바로 재림 신앙 성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바로 더 큰 그림을 보도록 하는 것, 오늘 여기에서는 참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조화 선지자 596페이지에는 기록하기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라.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로막은 휘장이 들리고 우리는 처음 죄악이 들어온 때로부터 의와 진리가 영원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선의 군대와 악의 군대가 서로 싸울 것을 볼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 품성의 계시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진리를 경건하게 고찰할 때에 학생들의 마음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교통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차마 기다리기 위하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미 내다볼 수 있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영적 안목이 필요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고 차마 기다리라. 분명 그분께서 정하신 그것은 모든 것들이 다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지체치 않고 정녕 응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처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너무 그것을 서둘러서 앞당기거나 혹은 그것을 알고자 하여 답답한 마음에 일을 사고를 쳐버리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당장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잠시 잠깐 오면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풀어 해결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더더욱 필요한 그런 때에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오늘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